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화면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6년도에 필리핀의 한 네티즌이 올린 사진입니다. 이 네티즌이 사진을 올려놓고 이 사진 안에 휴대폰을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진 안에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못 찾죠. 답을 미리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의자 다리 옆에 보시면 카메라가 보입니다. 그게 휴대폰인데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은 꽃무늬 케이스에 가려져서 멀리서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사진 속의 휴대폰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 사진 안에서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진 안에 휴대폰이 있는데 눈을 뜨고도 또 뻔히 보면서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보고도 그걸 잘 못 찾으면 하는 얘기들, 너는 눈뜬 맹인이냐?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많이 하셨지요. 분명히 있는데 보고도 그걸 못 보는 사람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내가 믿지만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요. 아니,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겁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확인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일 필요한 것은 가리워진 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두워져서 볼 수 없는 내 눈이 환해져서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눈이 열리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눈이 열리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문제인데,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내 눈이 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창세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두세 시간 앞두고 운명을 하셨어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끝까지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몇몇 여인들과 그리고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두세 시간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장례는 치를 수 있는 시간이 겨우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보통 사람들의 장례처럼 잘 준비된 장례가 되지 못해요. 아주 급하게 시간이 쫓겨서 치르는 장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에 그 시신을 잘 싸서 무덤에 놓는 게 그들의 장례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시신을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안식일 지난 후 주일 첫 새벽에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대로 주일 새벽에 몇몇의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놀란 이 여인들이 처음 가졌던 생각은 어떤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천사가 전해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인들이 제일 먼저 뭘 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을 믿으면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려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제자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달려가 무덤을 확인해 봅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었고 제자들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들끼리 토론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그들은 의심하고 다툼이 시작돼요. 바로 이런 성경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의 얘기를 13절, 14절을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주일날 해가 지기 전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사람이 걸어가면 뭐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겠죠,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제자는 지금 유월절 절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인들은 와가지고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몇몇 또 남자 제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제자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거길 떠나게 되죠. 두 번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어떻게 믿고 따랐느냐? 적어도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자기들이 바라보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도 자기들의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믿으려고 해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교회 생활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냉소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자기의 견해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내 생각에 실망스러우면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신앙인데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면서 신앙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어도 안 받아들여요. 이 두 제자는 이미 자기들이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기들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도 그게 사실인데도 안 받아들여요. 두 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생각한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명의 제자가 그렇게 실망과 혼란함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막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들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같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저 말없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예수님.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한편으로 참 어처구니 없어요.
이 제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예수님인 것을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아차렸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인지 단번에 알아봤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이게 예수님 목소리인지 예수님의 존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미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미 배운 과학, 이성, 논리, 상식, 내 경험으로 이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앞에서 정말 동행하시고 내 앞에 나타나셔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인 줄 느끼지 못하는 것.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들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순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잖아요.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에게 오히려 이 두 제자가 핀잔을 주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어? 이렇게 핀잔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들, 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자, 25절, 2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뭐가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니 그 죽음 이전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성경의 말씀을 알기는 했지만, 그걸 글로 읽어서 알기는 했지만, 귀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눈뜬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한 여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단지 천사를 통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느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봐라.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의 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말씀을 알게 하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풀어줘요. 우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다른 거 안 해요.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창세기 3장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고요. 시편 16편과 49편에 보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안 하고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했더니 이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3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갈등, 두려움, 혼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군가와 격론을 벌이고 이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얘기를 해봐도 이 답답한 현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 문제가 계속되는 분이 계십니까? 자,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답답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안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분명히 지금의 혼란,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갈등, 이 문제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먼저냐?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창조의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난이 떠나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병마가 떠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저주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시선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
그 눈이 부셔서 간신히 눈을 뜨고 엄마와 아빠와 참 눈을 마주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눈망울이 아주 동글동글해지면서 엄마 아빠를 넘어서 이 자연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면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만 나중에는 선명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선명하게 모든 것이 보여져서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렸던 어둠이 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며 말씀을 쭉 풀어주고 계세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떤 이유에선 간에 침체될 때가 있어요. 의욕도 없어지고 용기도 안 나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럴 때 이 침체, 이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은 뭐냐?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침체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뜨거워집니다. 부정적이던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려면 말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던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느 순간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붙들고 같이 묵자고 여기서 주무시고 저녁 먹자고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시죠. 30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저녁 식탁에 나온 빵을 예수님께서 탁 들더니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빵을 떼어서 두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때 두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언한 대로 또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빵을 건네주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일이 이 제자들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뭘 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물론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는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식탁이 아닌 옆에 다른 식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식탁에서 하셨던 그 모든 장면과 이야기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만치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왜 저렇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쳤던 얘기예요. 그런 일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밤 엠마오의 식탁에서 그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귀신을 보거나 헛것을 보거나 유령을 본 게 아닙니다. 육신까지 완벽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31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환해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뭔가 잘 보지 못했던 영적 어둠이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을 눈이 밝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들의 민족이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눈이 밝아지면서 조금 전까지 옆에 계셨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제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영의 눈이 닫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말을 걸고 옆에서 예수님 목소리를 들려줘도 그때도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없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진짜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재미있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식탁의 주인은 두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지요.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빵을 떼어서 성경이 말한 대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것은 손님인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인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내 생업을 다스릴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과 우리 인생이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손님으로 맞아들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이 주도하고 예수님이 주관하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 두려울 게 없었던 이 제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그들이 무심코 지나갔었던 그 사건이 성경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다시 조명되었을 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왜 그런 행동과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때의 사건을 렌즈처럼 조명하게 해주시니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 삶에 사건을 주시지 않아요. 크든 작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속에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이야기를 보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심코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 다시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그때 일을, 그때 사건을 다시 말씀의 렌즈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우연히 있었던 일 같고, 그때는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일 같고 잊혀지는 사건이었지만, 이 두 제자처럼 말씀의 렌즈로 그 지나간 사건을 다시 보니까 그게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했는지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렌즈로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우리 가정 내 자녀나 내 삶의 자리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의 렌즈로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신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영안의 눈이 열릴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 그때는 이걸 내가 몰랐었구나. 아, 그때는 이런 거였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걸 원하셨는데, 아, 이게 은혜였는데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몰랐구나. 그래서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였고, 지나고 보니 다 그게 주님의 은총이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비로소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렌즈로 내가 무심코 지나갔던, 그냥 세상에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갔던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다시 말씀의 렌즈로 비춰보십시오. 그냥 생긴 사건이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영안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부활이 주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